어? 합격했어? 어과 돼요? 이야, 잘하네. 야, 그럼 어머니 좀 빠지면 안 되냐? 아, 그 정도 했으면 좀 인정해줘야지. 어머니 공이 있는데. 엄마가 엄청 잘 키웠네. 뒷바라지 엄청 했네. 축하한다, 진짜. 엄마! 나 합격했어! 합격! 정말? 어머! 어디? 어머, 우리 딸 잘했다! 어머, 세상에! 이제 나 합격했니? 여보, 현주 합격했니? 고생했어. 고생했다. 이제 살았다, 이제 살았어. 딸이 의대 입시를 준비했고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. 딸의 합격 소식에 저도 아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.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좋을 날만 남았다 싶었는데. 진짜. 우리 남 변호사님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. 진짜. 그잖아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여보 왔어? 여보 왔어? 잘 됐다. 나 지금 두루치기 하는데 맥주 한잔 할까? 와, 입시 끝났다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?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다. 그러게. 나도 이제 사는 거 같다니까. 왕행복. 뭐야 그 옷은? 트로트계의 새바람. 왕행복 몰라? 엄마 왕행복 찐팬 됐대. 갑자기 굿즈를 사지 않나? 제대로 덕질 시작하려나 봐. 최애가 생긴 거야, 왕행복이라는. 난 다 이해해, 저 정도면. 짜잔. 맛있게들 먹어요. 냉기면 안 돼. 참, 여보 여보, 이거 좀 들어봐. 이거 와행보 노래인데 안 빠져들 수가 없다니까. 진짜? 그치? 아 참, 좀 이따가 밤에 생방송 문자 투표하니까 아빠하고 현주 참여해서 우리 왕복 꼭 눌러줘야 돼. 알았지? 응? 알았어. 지금 방송 보시고 이제 우리 집인데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럼요. 맞아. 행복한 가정인데 너무. 근데 여기서 더 나간다고? 그럴 게 뭐가 있지? 네?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. TV랑 트롯은 관심도 없었고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걸 질색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도 그땐 입시 내내 우울해했던 아내가 밝아진 게 보기 좋았어요. 저도 그동안 고생한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나 보다 좋게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. 현주야! 현주야! 엄마 이거 좀 도와줘, 이거 스밍 청구! 뭐? 스밍 천공? 오, 우리 행복이 음원 차트 순위 올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. 이번에 꼭 10위 안에 들어야지. 외부 행사 몸값도 올라오고 광고도 들어온단 말이야. 팬클럽 회원들하고 6시 정각에 스밍 천공하기로 했으니까 너 이거 로그인 다 다른 이름을 해가지고 음원 중 계속 반복해서 틀어줘. 스밍 천공이 뭐야? 스트리밍 총 공격. 한꺼번에 확 물리자 이거잖아요. 맞아요. 제가 실제로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젊은 팬덤들이라는 거는 그대로 다 배우셨어요. 제가 인터뷰를 한번 여쭤봤는데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그 가수를 위해 쓴대요. 출근하면 딱 봤을 때 우르르 막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게 맞아, 스밍 맞아. 총공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. 이게 일종의 그 가수를 위한 선물인 거죠.